공양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도 맛있게 했습니다. 화엄경의 말씀은 부처님이 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설파하신 결과물입니다. 말씀은 결국 모두 다 자심을 반주해서 부처님이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수만 가지 수행의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신 방법은 선입니다. 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이 화엄을 설파하신 것이죠. 선은 화엄의 세계를 얻어내는 과정이고 화엄은 그 결과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숭고한 작업을 하는 것은 부처님법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비로자나품에도 보여지듯이 수많은 군주와 권속과 재상 엄청난 대중이 성운불과 내지 4번의 부처님을 칭견하고 법문을 듣습니다마는 미래의 종성으로 결정되어진 존재는 태자 대위광 뿐입니다. 미루어서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는 거죠. 인도 전역만 하더라도 엄청난 군주와 재상 권속 중생이 있었습니다마는 유독 정반왕의 아들이신 시타르타만이 빨심 출가하고 결국 인천의 사표가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비로자나품에 등장하는 대위광 태자는 부처님의 전생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위광 태자가 세월을 거쳐서 사바세계에 오셔서 비로자나 꽃 석가모니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비로자나품에 등장하는 대위광 태자는 곧 바로 석가모니를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시는 것입니다. 화엄경을 펼쳐보면 부처님의 정생사가 절비한 거죠. 반야부를 펼쳐보면 전생사의 얘기보다는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라고 가리키고 있는 거죠. 수많은 법문을 듣고도 오롯하게 부처님의 종성을 갖고서 부처님의 법을 잇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인 그런 사람이 많다고 한다면 세상은 좀 더 영롱할 것입니다. 그러지 못한 것 보면 한물의 성자가 탄생하기도 어렵고 그런 성자가 세상에 절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석가모니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 위대한 존재의 회하에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비로자나품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비로자나는 광명 변제입니다. 그 빛이 어디든 스며드는 것이죠. 세상에만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까지 뚫고 들어간단 말이죠. 비로자나 부처님의 왼쪽에는 문수보살이 있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오른쪽에는 보현보살이 있습니다. 문수보살은 지혜의 상징자이고 보현보살은 실행의 상징자입니다. 그래서 문수와 보현을 합치면 비로자나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든 지혜가 축출하고 실행이 축출한 사람이면 그분은 바로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로자나품의 설주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보현 보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군주와 특히 대위광 태자에게 법문을 하는 분은 바로 부처님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친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전의 본문을 듣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요약하고 또 들으신 분들은 한 번 더 재습하는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비로자나 보면은 네 분의 부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 네 분의 부처님을 칭견하고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미래에는 끝내 당내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시적인 수기를 받는 그런 과정인데요. 첫 번째 부처님은 성운 부처님이죠. 이 성운 부처님이 그 당시 성음세계에서 얼마나 사셨을까? 50억 세를 사셨다라고 합니다. 50년도 아니고 50억 세래. 안 죽는 거죠. 그래도 돌아가셨다고 말해. 이 성운 부처님이 50억 세를 사시고 열반하시니까 두 번째 등장하시는 분이 바라밀 선한 장원 왕불입니다. 이 장원 왕불도 사시다가 열반하세요. 그리고 제 세 번째 등장하시는 부처님이 최승 공덕불. 그리고 네 번째 등장하는 부처님이 명칭 보문열에 그냥 편안하게 명칭불이 등장하는 거죠. 자, 한 분의 부처님도 칭견하기가 어려운데 희균왕 그리고 특히 대위광 태자는 이 네 분의 부처님을 칭견한다. 아버님이 그 당시 나라를 잘 통영하시다가 두 번째 부처님이 열반하시니까 바라밀 부처님이 열반하시니까 당신도 돌아가세요. 태자로 했던 대위광이 아버지 전륜승왕 희견왕이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해요? 보위를 이어받아야 되겠죠. 그때부터는 대위광 태자가 아니고 대위광 전륜승왕이라고 경전은 표현을 하고 있고 통칭으로는 세사의 이름을 빌리면 태자라 하나 불법의 말씀을 의지해서 표현하는 것은 대위광 보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위광 동자, 태자, 보살, 전륜왕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수행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보살이라 하는 거죠. 보살은 발심한 사람을 보살이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전부 다 보살인 거죠. 그런 분들도 계시죠. 아니 보사지 무슨 보살이냐고. 보살이라고 하는 명칭이 너무 무겁다. 그럼 뭐라고 부를 건가? 그래서 과거에 어떤 스님은 보살이 아니고 보사. 도울 보자 절 사자 절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 우리가 뭐 절의 일 도와주기 위해서 왔어요? 부처님 법문을 듣고 확실하게 발심해서 비로자나 보면서 보여지는 대유강 태자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전부 다 보살인 거예요. 발보리심자가 보살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일으킨 자는 모두 다 보살인 그 보살의 무게 중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전은 삼현보살을 십지보살이라고 말하는 거죠. 십신보살은 초발이죠. 참 말씀한 거죠. 이 비로자나 등장하는 희균왕이나 대유강 태자는 엄청난 누세로부터 선업을 지었던 거죠. 선업을 지은 탓에 한 분의 부처님도 아니고 네 분의 부처님을 만나는 거죠. 오전 법문은 첫 번째 부처님을 만나서 법문 듣는 과정만 설파를 해드린 거거든요. 오후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처님을 만나서 끝내 미래세의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는 수기를 가시적으로 받는 것까지 제가 보여드릴 이 청량 소초 번역본에는 제일 뒤에 청량국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때 대위광 태자는 바로 오늘 비로자나 부처님 곧 석가모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경전은 그렇게 기록한 게 많죠. 설산 동자가 과거에 부처님의 전신이요 오늘의 부처님의 전신이고 선의 비구가
석가모니 과거 전신인 거죠. 엄청난 수행을 통해서 이름을 바꾸면서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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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륵보살과 석가모니는 불사보리 회상에서 치열한 구도를 하셨잖아요. 끝내 마지막 먼저 수기를 받으신 분이 석가모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성중에 소위 성운불이 출현했을 때 그 한 성이 있었는데 염광명 성중이라 거기에 대유강 태자의 부왕인 희견왕이 있었고 그 태자 또한 함께 희견왕은 첫 번째 부처님과 두 번째 부처님만 딱 모시는 인연이 됐어요. 참 묘한 거라니까. 그 뒤에 두 번째 부처님을 모시다가 두 번째 부처님이 열반하시니까 본인도 열반하셔. 기연이 묘한 게 있잖아요. 금세에 와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바사이광은 생일이 똑같아요. 우람분절의 제일 해제일은 어쩌면은 부처님과 아주 가까웠던 바사이광의 부친 49제 추모제일로 맞춰놓은 건지 몰라요. 그날이 우람분절 천도하는 날로 우리 자리가 잡혔는데 그 이전의 기원은 목련존자와의 천도의 인연이 이와 같은 인연으로 만들어졌지만 현실적으로 해제날 거기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것이 서려 있는 거죠. 바사이광의 부왕의 기일날 7월 백중날에 그 두 분은 나이도 같고 생일까지 같아요. 석가모니와 바사이광 여기에 희견왕과 대유강 태자는 어쩌면 이 두 분의 부처님과 아주 기억 특히 희견왕은 첫 번째, 두 번째 부처님, 두 번째 바라밀 부처님 너무 존경했을까요? 돌아가시니까 같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 뒤에 대유강 태자가 희견왕의 왕위, 전륜의 왕위를 이어받는 거죠. 아무리 기연이 숭고하다 해도 아버님은 두 분의 부처님을 모셨다니까요. 오전의 법문이 여기까지 이렇게 스토리가 이제 흘러갔던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두 번째 바라밀 선한 장엄불이 출현했고 그때 대유강이 첫 부처님을 칭견하고 염불삼매 변제삼매 이렇게 되는 두 번째 바라밀 선한 장엄불이 출현합니다. 첫 번째 아니고 두 번째. 첫 번째 부처님은 50억 세를 살다 이제 돌아가셨다. 두 번째 부처님에 대한 말씀. 앞에서는 삼매 총지를 얻었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바라밀 선한 장엄 부처님에게서 대유강이 이 부처님을 칭견하고 법문을 듣고 얻은 삼매 염불의 삼매를 근래에는 삼매 삼매 염불 삼매 선선 염불선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오로지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 그 삼매죠. 변제 아주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과 잘하는 것도 완전히 달라요. 말은 논리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들어도 상대가 듣기 싫지 않아야 되잖아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경상도 사람 뭐라고 그래요? 시사이 같다고 그래요. 시사이. 시사이가 왜 저렇게 말해요? 시사이가 무슨 말인지 난 몰라. 말을 잘하는 논리가. 그래서 앞에 무의 변제라고. 걸림없는 변제술을 가진 거죠. 이와 같은 등의 10,000가지 법문을 얻는다고 그래서 앞에서는 10가지 법문을 체득했는데 바라밀 선한 장우망불에게서는 법문을 듣고 배로 10,000가지 법문을 얻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은 나날이 발전하죠. 하나만 알다가 열 개만 알다가 10천 가지, 100천 가지 배로 배로 얻게 되겠죠. 당신의 수행이 날로 깊어지는 거죠. 한 부처님, 두 부처님 만나면서 계속 정성되는 거죠. 비로자나 품에서 네 분의 부처님을 만난 것을 엄청난 것으로 대유강 태자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바세계에서 한 곳에서 한 달 동안 30여 분의 선지식을 만나서 화엄의 보물로 듣는다. 이것도 속세의 연골이 아주 지대한 거죠. 듣고 싶어도 이와 같은 화엄의 광장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화엄의 법문을 듣고 싶어도 이와 같은 법석을 통도사에서 만들어주지 아니하면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와 같은 거죠. 한 번의 부처님을 만난 것도 엄청난데 네 번의 부처님을 만났다. 특히 두 번째 부처님에게서는 법문을 듣고 변제가 축출한 따위 등 10천 가지, 100천 가지 법문을 체득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 법문을 듣고 대유강 태자가 가만히 있겠네요. 이렇게 똑같이 수많은 사람을 앉혀놓고 법문을 하지만 유독 마지막에는 눈길이 대유강 태자에게 가는 거죠. 후계자를 이미 점찍어 놓은 거죠. 그 법문을 듣고 대유강이 반응을 이와 같이 합니다. 합장하시죠. 불가이 사인 학가 흡중행 전세 부처님에게 법문을 듣고는 엄청난 이익을 얻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대유강 태자가 이와 같이 그 부처님을 찬송하는 송어를 번 거죠. 불가사의 억급 중에 가히 헤아릴 수 없는 억급 1급을 4억 3천 200만 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불가사의 헤아릴 수 없는 억급 가운데 도세명산난 일원을 도세 세상을 인도하는 명사 팔근 부처님 난 이루라 한 번도 만나기 어렵다. 저는 어릴 때
책상 앞에 나름대로 록을 하나 적어놨어. 경사 이후요 인사 나누라. 글줄을 능란하게 강의하는 사람 만나기 쉽다. 인사 나누라. 인간의 사표가 될 만한 스승은 그렇게 만나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세상에 그런 사람 많을 것입니다. 자기 전공 분야는 사람 됨됨이와 관계없이 적나라하게 잘도 할 것입니다만은 그 사람 진정 인간의 사표가 될 만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에는 물음표가 많이 있는 거죠. 여기는 부처님, 불세출의 존재 부처님을 만나는데 불가사의 억겁 중에 그 부처님 만나기 한 번도 만나기 어립니다. 차토 중생 다 설려야 이 국토의 중생들은 아주 선복이 이익이 많아서 말이야. 선근공덕 이익의 복다리가 애시당초부터 커서 많아서 이금득견 제2불이니라 지금 바로 제두 번째 부처님까지 칭견하게 됐다. 자, 부처님은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휘견왕도 오래 사시는 거잖아. 한 번의 부처님은 열반하셔서 50억 세로 두 번째 바라밀 부처님을 만났다. 숙세의 영골이 얼마나 깊으면 그렇게 영세토록 살까? 우리는 100년도 못하러서 쩔쩔쩔쩔 매는데 1급, 2급을 아주 우습게 살고 산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세계. 우리가 돌아가시면 우선의 목표가 뭘까요? 극락세계 가려고. 극락세계 10종 장음하고 그러죠. 극락세계 10종으로 장음되어 있다. 장음되어 있으면 뭐 할까요? 안 가면 그림에 뜨니라. 7종 난순이라 7종으로 뭐 그렇게 건물이 만들어지고 꽃길이 열려있으면 뭐 할 거야? 안 가면 그뿐이지. 그런 장엄연불의 소리를 듣고 그곳에 가야지 하는 서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법장비구는 48가지 서원 때문에 극락세계를 그와 같이 설정하고 만들어서 그곳에 가려고. 그렇지만은 극락세계가 그렇게 아주 영원히 비견할 수 없을 정도의 좋은 세계냐면 화엄경을 펼쳐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지. 극락세계를 지나면 무슨 세계가 있을까? 가사당 세계가 그 세계는 극락세계 비견할 수 없어. 엄청난 세계. 그 세계를 지나고 쭉 가면 해를 섭는 화장세계가 나와. 화엄에서 말하는 말은 들어봤잖아. 화장세계. 근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극락세계도 못 가는데 가사당 세계를 어떻게 그리느냐 말이야. 가사당 세계도 못 가는데 화장세계를 어떻게 그려보느냐. 꿈도 꿀 수 없는 거잖아. 하루살이가 이틀도 못 살아봤는데 감히 응감생심 사람이 되려고 상상이 안 되죠. 축생이 오래 살아봐야 사람의 3분도 못 살아.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100년인데 100년 사는 사람들이 꿈꾸는 게 극락세계를 꿈꾸는 거죠. 극락세계도 영원히 존재하는 세계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800년을 사는 사람은 100년 사는 게 우습지 않아? 100년 사는 사람은 700년, 800년 사는 여동빈이고 보면 꿈이고 신선이 그런 거예요. 학을 타고 막 달아나? 잉어를 타고 막 달아나? 그거 보면 신기할 거 아니야. 안 죽는데 뭘 안 죽어? 안 죽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영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삶과 죽음에 관계하지 말라고 하죠. 부처님은 그걸 말하는 거죠. 생사가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생사에 관계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야 한다. 생사가 있거나 없거나 열반이 있거나 없거나 내가 그게 안 걸려든다 말이야. 거물에 걸리지 마라 말이야. 순관인연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한 분의 성자도 만나기 어려운데 두 분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송구해.
그 두 번째 부처님에게서 십천 가지 법문을 깨뚫어 알았는데 감사의 편지를 물어보니까 바로 불가사의 업정에 도세명산한 이룩을 헤아릴 수 없는 억급 세월에 한 번의 부처님도 만나기 어렵거늘 이 국토의 중생은 나로 더불어서 복이 많아서 두 번째 부처님까지 칭연하게 됐다 말이죠. 그리고는 부왕 희견왕과 권속과 나유타 중생을 이끌고 바라밀 장원망 열의 처소에 간다. 저 바라밀 열애가 다시 설법해주 대중은 큰 이익을 얻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제 법문을 듣고 어떤 이익을 얻어갈지 알 수 없는 먼 사람을 제도하려고 하지 말 많은 법문을 전해주려고 하지 말 아이고 전 노사는 권사는 목사는 말을 잘하더라 말 못해도 괜찮아 오늘 딱 한마디만 채집해서 말을 해줍니다 딸이 듣든지 아들이 듣든지 손자가 듣든지 손녀가 듣든지 안 듣든지 아무 상관없지 내가 할 것만 전법사는 그거죠 멀리 무슨 법을 전하러 가라 울산으로 양산시로 안 가도 돼 전철역으로 뛰어가지 않아도 돼 집 안에서 전법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에 여전히 1200만 원 불자입니다 다만 불자라고 말하지 않는 분도 많아 그 불자가 자기 가족만 제도하면 불교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지지 않아 꿀먹은 버그레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팔만 대장기를 깨뚫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돈을 주면 감동하는데 벼슬을 주면 감동하는데 법문을 들으면 감동하는 사람이 없어 법문은 나의 영혼을 완전히 바꿔버렸네. 영혼의 DNA를 완전히 바꿔가는 거지. 중생의 DNA에서 부처의 DNA로 바꿔가는 거라고. 법문이 그런 거잖아. 빛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벽이 있으면 뚫고 가지 못하지만 부처님의 광명의 빛살, 진리의 빛살은 가슴을 타고 흐른다만 그래서 중생의 에너지를 완전히 칼가 먹어버리고 부채 에너지로 부품 교환을 시켜버린 거지. 그 법문을 듣고 감동하는 사람은 깊이 깊이 사무친 거거든. 대유강 태자처럼 대중이 큰 이익을 얻어 법문을 듣고 그리고는 다시 대유강 포사를 딱 집어서 바라밀 장망 열애가 또 이와 같이 노래를 들려줍니다. 선쟁 공등지혜 벌시
하리라. 많은 사람이 본문을 들었다 해도 딱 스토리는 대유강이 상대야. 딱 집어넣은 거예요. 미래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고 하는 거예요. 시견왕이 본문을 듣고 이익을 얻었다. 엄청난 대중들이 함께 와서 본문을 듣고 이익을 얻었다. 그건 가변이고 대유강 태자에게만 올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을 듣고 대유강 태자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이와 같이 불가 사이급에 도세병사 난 이루라. 사이할 수 없는 급에 한 번의 부처님도 만나기 어려운데 어찌하여 두 번의 부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나와 더불어 모든 대중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바로 부처님이 응답하는 거잖아. 선제 공덕 치회여. 차 선제라 선제라 대위강 대위강 보고 말하라. 선제라 대유강 지혜의 바다여. 지혜의 바다라고. 지혜의 강이 아니라고. 지혜의 개울이 아니라고. 돌이 아니라고. 바다야. 엄청난 걸 말하고. 발심지향 대보리로다. 발심해서 큰 보리 큰 깨달음이 나고자 한다. 이미 아는 거죠. 그대는 이미 발심해서 최고의 깨달음, 큰 깨달음으로 향해 가려 한다. 응? 여당덕불부사에 그대는 마땅히 부처님의 불가 사이한 힘을 얻어서 보이중생자의 철이라 널리 중생을 위해서 의지처가 되거든. 모든 중생의 의지처가 누굴까? 부처님이죠. 모든 중생의 아버지가 누굴까? 부처님. 그래서 사생에 잡으라고. 사생의 자불에 테란스파 동물은 다양하게 태어나잖아. 여러분들은 태중으로도 알로 나오고 섭기로 나오고 화하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변화에서 어떻게 태어나든지 태어나는 그 존재에는 다 부처님이 아버지시다. 이 말. 인과관계로 형성된 것은 여러분들이 부모일 수 있으나 모든 중생을 받아들여서 법문을 통해서 진리의 제자가 다 되게 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경전에 불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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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죠. 부처님의 아들인데 나는 여자한테 불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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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불자에게는 여가 없어. 모두 다 여자. 이거나 남자이거나 저 축생이거나 미물이거나 전부 다 불자야. 불교에 있어서 대장부는 여자이거나 남자이거나 아무 상관없어. 오롯하게 부처님의 법대로 수행하고 수행하는 사람을 대장부라고 표현하는 거죠. 통칭은 불자인 거죠. 모든 중생을 위해서 의지체가 된다. 당신은 대유강 태자. 당신은 모든 중생의 의지처. 사생의 자부가 된다. 이렇게 얼버신 거예요. 이와 같은 개성으로 계속 대유강 태자를 위해서 열 가지 개성을 바라밀 장엄왕 열애가 얼퍼주는 거죠. 그리고는 이 바라밀 장엄왕불이 열반에 드신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니까 아버지 시견왕도 세상을 떠났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대유강 태자가 아니고 대유강 왕이 돼 전륜성왕이 보여 올랐습니다. 그때 제 세 번째 부처님이 출현하는데 최성공덕해. 최성 가장 수승한 공덕이야. 반딧불이 아니라고. 그래서 대유강 전륜성왕이라고 이제 명칭을 받고 보위에 올라서 이 부처님이 성불함을 대유강이 본 거죠. 최성 공덕해라고 하는 부처님이 성불한 것을 보고는
모든 대신과 백성을 이끌고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당시를 상수로 해서 앞에 두 부처님을 배아라로 가서 법문을 듣게 한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해요. 모두 다 데리고 와요. 그리고 가서는 이와 같이 앉아서 법문을 들은 거죠. 여러분들처럼 다 속옷이 앉아서 법문을 들었던 거죠. 그런데 터키 대위왕 성왕을 위해서 세 번째 부처님 최성공덕장 공덕해 부처님이 이와 같이 법문을 또한 내립니다. 저도 떠나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합장하시죠. 선제의 복다후딩강 유도 선제복덕 대위강이여, 여등금 내 지하소여, 선제라 복덕같은 신 대위강이여, 그대가 지금 나의 처소에 왔다. 민념일체 중생의 일체 모든 중생의 바다를 어여삐 여기서 빨 성보리와 대원심하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리더자는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게 없는 거죠. 특히 성자는, 보살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을 위해서 하는 거죠. 공자가 말씀하신 사서삼경을 필두로 해도 항상 백성에게 포인트를 두는 거죠. 첫째 자기의 빨리근 득성을 개발하는 게 우선이에요. 자기 공부. 그 다음에 자기 공부를 통해서 제신민 백성을 새롭게 태어나게 현재보다도 더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 그리고 나와 모든 존재가 지극히 선한 삶을 살기를 도모한다라고 하는 것이 공자의 논리.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최성공덕해 부처님이 대위왕 전륜 성왕을 위해서 이와 같이 얼픈 거죠. 참으로 선제 선제이십니다. 대위왕 전륜 성왕이시여, 그대는 지금 나의 처소에 와서 모든 중생을 어엿비 여기시고 수승한 깨달음과 큰 서원을 일으키십니다. 이게 뭘까요? 한 중생도 남기지 않고 제도를 하려고 하면 지혜가 축출해야 됩니다. 부처님이 갖추신 지혜를 일체 지지라고 말해요. 지혜 가운데 지혜란 말이에요. 근본지와 호둑지를 그냥 다 허던 거예요. 그리고 지중지지라, 지혜 가운데 지혜라. 그게 최승의 보리, 깨달음. 통해서만 얻는 거죠. 그 대원심이라 조그마한 서원이 아니에요. 조그마한 서원은 소승의 서원이에요. 대승의 서원은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될 때까지 끝없이 끝없이 법문을 선언. 얼마나 얼마나 감동했으면 부처님이 대위왕 전륜 성왕을 보고 이와 같이 점지를 했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개성이 더 간결합니다. 야교 보살 능경과야, 만약 어떤 보살이 뜻이 아주 견고해서 수제 수행 무 위험태하면
모든 수상한 행을 닦되 게으르지 아니하면, 여기가 포인트예요. 뭘 하는데 게으르면 안 돼요.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많이 얇아졌잖아요. 온라인으로 신앙을 다 하죠. 온라인으로 텔레비전 보고 유튜브 보고 그 신앙 다 했다고 누워서도 하고 앉아서도 하고 뛰어가면서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수상한 그 행을 닦는 게 이 라이브로 해야 돼. 여기 왔어요. 신앙을 뭐 장사하듯이 내일 모레 동지입니다. 예, 3만원입니다. 에, 예, 눌러주세요. 그 끝나. 이게 무슨 신앙을 뭐 백화점에 물건 사듯이 한다고. 그것도 종무소 직원은 좋다고. 작년보다 한 번 더 많이 했어. 그리고 좋대. 뭘 좋아. 기도비는 무조건 절에 와서 내라고 해야지. 그게 포교라고. 한 번이라도 이 성전에 오게 하는 게 포교라고. 10원 더 받는 게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신앙도 수행도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 모든 수행을 하는데 게으르지 않고 한단 말이죠. 계속 염염상속하는 거죠. 경전도 아무리 좋은 경전도 한 5분 읽으면 그냥 눈동자가 쳐져. 축 쳐져. 또 옆에 사람 안 쳐졌나 쳐다봐. 그래도 또 정신 차려 또 몇 줄 읽어가면 또 눈꼬리가 또 쳐져. 그래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열심히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내가 서가 뭐하지? 석가모니불 안 돼. 서가 뭐하지? 서가 뭐. 서가 뭐하노? 서가 뭐하노? 그래. 정신머리가 어디 가버렸어? 골똘히 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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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 뭐하노? 서가 뭐하노? 눈꼬리가 쳐졌어. 정확하게 수행을 하되 게으르면 안 된다. 무피렴 삼매를 얻는다. 피곤해 하거나 실함이 없는 삼매 정도를 얻어줘야 돼. 끝까지는 10분 읽기가 힘들어 지나면 1시간도 괜찮아. 하루 내내 읽어도 괜찮아. 그게 삼매지. 그 정도면. 그렇게 하면 최성 최상무해해 가장 수성하고 더 이상 없는 걸림없는 지혜 묘한 지혜를 그대는 마땅히 얻을 거다 말이에요. 최상의 걸림없는 지혜를 그대는 마땅히 얻을 거란 말이에요. 응? 이와 같은 개송을 11개송을 쭉 대유광 전륜성화령에서 읊어집니다. 어쩌면은 비로자나 보면 말씀드린 대로 진짜 부처님이 친설이잖아. 대유광 태자를 위해서 계속 세 번의 부처님이 법문을 친히 해준 거죠. 그리고 제 네 번째 부처님이 출연하는데 그 부처님이 명칭 보문 연화안당이야. 눈동자가 연꽃이야. 그리고 가로보다는 위로 섰어. 눈이 당기야. 이때에 대유광 전륜성왕이 이 세상을 떠납니다. 네 번째 부처님이 출연할 때 대유광 전륜성왕이 이 사바세계를 떠나서 어디 갈까요? 저 수미산 정멸보궁 천상에 딱 가서 천왕이 돼요. 성음세계에는 어쩌면 이 세계라고 한다면 천상의 세계에 가서 태어나. 거기서 그 천왕의 이름이 뭘까? 대유광 전륜성왕이 아니고 이제는 바뀌어서 리구당, 리구복득당이야. 때를 떠나서 복득이 아주 축출한 단기라고 하는 걸 쫙 솟았단 말이야.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단기 축비덕이 솟았단 말이야. 태극기 꼽는 기태처럼 때를 떠난 복덕, 깨끗한 복덕을 갖춘 천왕이 됐다. 천왕이 돼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길은 하나야. 국무도 보지만 모든 재상과 권속들 대중들을 데리고 이와 같이 영혼을 바꾸어주는 법문을 듣게 하는 거죠. 천왕이 돼서 그 천중들을 이끌고 제 네 번째 부처님께 가서 공양하고 법문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대유광은 계속 이와 같은 작업을 합니다. 묘하잖아요.
왕이 된, 태자로 태어나,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거느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돼서 여기서 네 분의 부처님을 모시고 법문을 들었어요. 그때 대유강 태자 혹은 전륜 성왕은 누구였을까? 바로 지금의 비로자나 즉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분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즉 비로자나 폼에서 보여지는 대유강 석가모니의 전생사 그것을 말한 것이라고 보시면 비로자나 폼을 잘 이해하는 것일 것입니다. 요사이 통도사에서 형행되어지는 신앙들은 화엄을 뿌리려 하는 신앙입니다. 특히 비로자나 본존을 모신 것은 석가모니불 하는 것은 화엄을 뿌리려 한 신앙이니까 화엄의 행자는 어쩌면 완전히 부처님의 적손 불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법문은 여기까지입니다.